여기는 삼성생명 공간입니다. 오늘로 384일째 안보험 환자들이 이 건물에 갇힌 채 농성하고 있습니다. 약관대로 안보험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농성 중인 삼성 공간 건물입니다. 삼성 피해자 공동행동 집회를 마치고 삼성생명 본관 농성장에 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보시면 벌써 380째 고립 농성 중인 암환자들이 저곳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암환자들이 병원이 아닌 저곳에서 고립 농성할 수밖에 없는지,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해도, 항암 치료를, 약물을 치료해야 할때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하고,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나갈 수 없다고 외치는 암환자들의 외침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다섯 번이 넘는 삼성생명의 고소고발로 10억 이상의 벌금 보상을 하라고 삼성생명이 암환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당하게 암비범법으로 약관대로, 약관법대로 지급하라고 외쳤을 뿐인데, 담당자들은 경찰을 대동해서 무시하고 강제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회가 이루어졌고, 삼성생명은 온갖 핑계로, 온갖 증거들을 내밀어서 10억 이상의 민형사소송을 암환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파탄시키고 암환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간접살인을 삼성생명은 즉각 멈춰야 할 때입니다. 고소고발 취하하고 약관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증권 변경한 부분은 철저히 사법 조사를 해서 담당자들을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384일째 고립농성 중에 암환자를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아, 네, 지금 내부상 어떤지나 좀 말씀 발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4명으로 다 보이십니까? 네. 네.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토요일, 일요일, 여기 많이 추웠습니다. 근데 저희들, 춥고, 배고프고, 단식하면서 투쟁하는 현장 소식들 보면서 저희들, 보다 더 어렵게 투쟁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서, 그래, 우리는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투쟁하자, 또 이겨내자, 그렇게 서로 운동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암범을 들어서 이렇게까지 서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말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오늘이 384일인데요. 그동안 고소고발로 인해서 계속 위협해온 삼성생명 때문에 온갖 위기를 겪어가면서도 못나간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삼성생명이 저희 고객들과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멀쩡한 계약을 반토막 내려는 신법 도둑질을 마치 지극히 정상인 것처럼 정당화해온 삼성생명 때문에 암환자들은 바보가 되었고 병신 취급당해왔습니다. 저희들은 삼성생명과 싸워오다가 암환자들이 죽어갔고 제발 전이 되어서 다시 죽기보다 싫은 항암 치료를 해야 했고 지금은 합병증에다가 저희들은 정신병까지 들 지경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무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게 너무 비참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투쟁을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내 삶을 차출해야 하는지, 왜 나의 삶을 유린당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삼성생명의 직원들처럼, 임직원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국가와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온 죄밖에 없습니다. 아껴서 20년 넘게 쪼개고 또 쪼개서 먹고 살 게 없어도 보험료 내온 게 지금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우리가 냈는지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당신들은 옳은 삶을 살고 있고 우리는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궁금이 터집니다.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도 우리들의 부모님이 오늘만 우리들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너무너무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만 있다 나오라고요. 삼성생명은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암환자들의 생명을 짓밟아왔습니다. 우리의 인권을 극심하게 침해했고 현재도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받았으면 보험료 받은 만큼 보험금 지급하는 건 원칙입니다. 상식입니다. 계약시 내용 어떤 내용들 구차하게 인입하지 말고 보험료 받은 대로 보험금 지급하십시오. 2700만 국민들이 안 걸리면 잘 치료받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해서 가입한 보험입니다. 사망보험이나 종신보험 가입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입원의 필요성, 필수로 가게만 입원일 때만 지급한다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유를 달 거면은 근거를 제시하시고 그에 대한 분류나 해설 조항이 무엇인지 정리해놓은 여권 근거 제시하고 미지급하십시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면 거절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입증하시고 거절하십시오. 121 2번 계속 이거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닙니다. 삼성생명이 가입할 때 산출해서 받아간 보험료에 설정된 기준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공식한 변명하려 하지 말고 거짓말에 거짓말 더하지 말고 삼성생명 때문에 병들어간 암환자들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암치료 중인 암환자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문제 해결하십시오. 멈춰주세요. 제발 이제는.
네.